코퍼레이팅 프로세스. 이거 전에 스레드가 나오나? 여기에서 스레드 나오지? 다음에 나오지?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랑 협력한다는 것을 가리켜 놔야지 스레드의 필요성이 여기서 도출이 되거든. 그래서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를 먼저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을 계속하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없으면, OS에서 프로세스란 개념이 없으면은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안 되는가, 그 생각을 해봤니? 프로세스가 없으면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 뭐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못 쓴다. 오케이,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 멀티태스킹이 힘들어? 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프로세스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돌아? 인베디드 시스템에, 그지? 아주 아주 간단한 요맛한 그 보드 하나에 12자리 프로그램을 짰다고 쳐. 그거 돌지? 그거 돌릴 수 있니, 너들? 응? 그 인베디드 보드 요만한 게 여기 CPU 있고 뭐 여러 가지 IO가 다 붙었어. 키보드도 붙일 수 있거든. 그다음에 작은 모니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지? 뭐 적벽 화면에 그냥 커서 캐릭터만 나오는 거지. 이거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너들이 프로그램 어셈블리로 짜놓으면 이렇게 한 10줄 짜놓으면 돌아 안 돌아? 어? 이거 돌릴 수 있겠니? 10줄 프로그램 돌릴 수 있냐고. 어셈블리 프로그램 짜면 되잖아. 또 봐,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또 걸리지? 안 해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건 짤 수 있어야 돼. 내 질문은, 이 10줄짜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프로세스니? 런타임에 그게 프로세스니? Yes, no. Yes. Yes. No. 오케이. 그러면 이 10줄짜리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돌리면 여전히 텍스트, ESS, 데이터, 스택 이렇게 구분이 되니? 이거 컴파일해서 바이너리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냥 R0 뭐 이렇게 무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나와? 이거는 왜 필요하니? 내가 안 가르쳐준 거 묻는 거 아니야. 지금 다 가르쳐준 얘기야. 여전히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앞뒤 상관관계를 따져봐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 거의 뭐 한 10시간 떠들었다, 그지?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도니?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 텍스트하고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정리 안 하고 그냥 어셈블리 이렇게 몇 줄 짜놓으면 이거 돌아 안 돌아?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돈다는 사람? 돈다는 사람? 대부분 돈에? 그 손드는 게 더 쉽지, 너들은.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해 안 하고 손들지? 계속 그렇게 해줄게. 말은 이번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거 돌아, 그치? 예. 근데 왜 저렇게 하니? 그렇지, 릴로케이션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돌아, 당연히 돌아.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항상 0번지에 로딩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거는 잘 못 돌리고, 이놈이 런타임에 메모리가 못 늘어나고,
그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너들이 이렇게 한번 짜보면, 야, 이렇게 해서는 돌아가는가. 근데 이거를 일반화한다라는 말 있지. 이게 특별한 해법이야. 그 수학에 뭐라고 그래? 그 특별한 솔루션을 뭐라고 그래? 일반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그러냐? 특수의, 야, 이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짜면 돈다니까. 근데 이 컴퓨터는, 뭐, 우리가 쓰는 PC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와서 표준화해서 다 돌아야 되잖아. 이놈도 돌고 저놈도 돌아야 되지. 그래서 뭔가 표준 포맷으로 맞춰놓은 형태가 필요하지. 그 표준 포맷으로 맞춘 형태가 이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전체 메모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 로딩돼도 돌고, 그지? 디스크에 갔다가 다음번에 돌 때는 여기 로딩돼도 돌고, 그지?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로딩돼도 다 돌게 이 일반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일반회를. 그래야지 다른 프로세서들이랑 협업해서도 돌고, 그게 표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이제 일반회가 이런 모양이 된 거야. 당연히 저것도 돌지. 특수회로. 감 잡히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내 논의의 핵심은 프로세스가 너들이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CPU를 차지하고 도는 거 프로세스이냐? 맞아. 맞는데 그것도 특별한 프로세스야. 근데 이 그 프로세스도 일반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일반화란 게 너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려면 OS에서, OS, 굳이 OS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PCB도 없고, 그지? 오직 이거는 도는 상태와 안 도는 상태 그 두 개밖에 없는 형태지. 근데 이 얘 혼자서 그냥 이 인베디드 보드 요거 하나 차지하고 돌아가는 거는 지 혼자 도니까 뭐 특수해도 오케이. 그게 전화기나 뭐 이런 인베디드 디바이스거든. 그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PC처럼 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려다 보니, 그러니까 그 다섯 단계 내지는 아홉 단계 상태 천이도 해야 되고, 왜냐면 지 혼자 못 도니까 다른 프로세스도 같이 돌아야 되지. 마구 뒤죽박죽, 그지? 같이 돌아야 되니까 상태 천이도 복잡하게 해야 되고, 멀티태스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프로세스란 거를 요런 단순히 러닝과 not running 상태의 상태값만 갖는 PCB도 없는 이런 형태보다 좀 더 많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의 프로세스까지 만들어 둔 거야. 돼? 그래서 프로세스는 생성해서 포크해서 레디 상태 갔다가 러닝 갔다가 슬립 했다가 다 돌면, 또 저 메인 메모리가 부족하면 스웹 아웃돼서 디스크에 잠자고 있다가 또 지가 돌아야 될 때 그 레디 큐에 오는데, 레디 큐에 오면 메인 메모리가 없으면 디스크에 있다가,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 메인 메모리에 로딩이 됐다가,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 로딩이 돼야지 실제 도니까, 그 다음에 러닝 상태에 가서 이제 러닝까지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싫고 귀찮지만, 이거를 일반화 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복잡해진 일반화된 상태를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 과정에서 뭐 말이 많아지고 혼돈스럽고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어디가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근데 정작 핵심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프로세스란 거는, 그지? 프로세스란 거는 아주 단순한 그냥 프로그램이 돈다 안 돈다는 원시적인 형태에서부터 이게 발전이 되면 프로세스가 돌았다 안 돌았다가
하는데 안 돌았다 도는 상태 말고 나머지 상태가 상당히 더 많으니 도는 상태와 안 도는 상태가 반복된다. 반복된다는 뜻은 돌 때에 그 상태값을 어딘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지? 자기 차례가 와서 돌게 되면 그 상태값을 다시 CPU에 로딩을 하고 또 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태값을 저장하는 창고가 필요했어. 그 창고 이름이 PCB야. 그치? 그리고 상태도 여러 단계로 막 돌아가니까 그게 상태 천이 다이어그램이란 것도 만들어졌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왜 무슨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줄줄이 연결이 돼. 근데 너 삼국지 책 읽지? 삼국지 책 읽으면 그 등장인물이 수백 명이다, 그지? 되게 복잡해. 근데 이게 아마 OS가 삼국지만큼 복잡한 얘기야. 근데 그 안 죽고 살아있는 주인공이 여전히 세 놈이잖아. 그지? 세 사람이 세 개 나라를 통치하게 가면서 움직이는데 프로세스 속에도 세 놈이 살아있다고 그랬지. 얘들은 그냥 OS가 부팅만 되면 그냥 지 혼자 살아서 지 역할을 하는 놈들이야. 그런 것도 그 전체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걔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프로세스 0,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유저 프로세스로 하여금 지가 직접 일을 수행케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코드 같은 것이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까지 했어.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모두 다 만족되냐는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게 컨슈머 프로듀스 이슈야. 컨슈머 프로듀스 이슈 예습해봤더니 뭐가 문제였어? 컨슈머 프로듀서 예제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니? 뭘 하고 싶어?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협력을 하고 싶어. 하나의 작업을 둘이서 같이 하면 더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물에 가서 뚜레박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좋아. 근데 물을 공급하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사람이 분리하면 협업을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뭐 물 이렇게 생수 공급해 주는 아저씨들 덕분에 그냥 돈만 내고 물 마시는 거지. 대신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저씨한테 돈을 주면 이게 협업이잖아. 우리 사회가 다 복잡하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똑같이 사회가 이 우리 사회가 리얼 월드가 이렇게 협업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리얼 월드를 컴퓨터 속에 꾸겨 넣는 게 우리 프로그래머의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리얼 월드에서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을 그대로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으로 녹여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녹여 넣는 방법에 협업이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야.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는 협업이다. 그러면은 협업이 복잡한 형태의 협업이 있지만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정리를 하면 프로듀서 컨슈머를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응? 협업의 종류는 되게 많아. 근데 그거를 다 그저 뭐야 저 허들의 일들은 다 버리고 핵심만 정리를 하면 컨슈머 프로듀서 정리가 된다. 이제 협업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컨슈머 프로듀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지? 첫 번째 방법이 뭐니? 중간에 버퍼를 하나 놔두고 공급하는 쪽이 데이터를 끊임없이 버퍼에 채우고 빼먹는 쪽에 소비하는 쪽에서는 이게 공급 버퍼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지가 알아서 써먹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급자 측과 소비자 측이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간다. 근데 이 공급자와 소비자의 매개체 역할은 버퍼가 한다. 그 버퍼는 어떻게 생겼어? 서큘러 큐로 만들면 되지. 무한히 뱅뱅 돌아가고. 서큘러 큐의 특징이 뭐니? 어? First in, first out이라고? FIFO라고? 맞아.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는 거, 그 서큘러 큐의 특성 맞아. 또.
크기 조절. 크기 조절? 어떻게 하든 좋은 얘기다.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해? 서큘러 큐는 크기가 픽스도 돼 있어. 큐를 만들 때 처음에 딱 만들 때 픽스도 돼 있어. 그래? 대부분 큐는 큐의 특성이 이게 서큘러 큐든 그냥 일반 큐든 큐는 크기가 뭐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서큘러 큐의 특징은 포인터가 두 개다. 이게 서큘러 큐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게 뱅뱅 돈다. 원형이다. 포인터가 계속 원형이기 때문에 큐가 이렇게 앞에서 뱅뱅뱅뱅 돌아간다. 이게 서큘러 큐의 특징이야. 도넛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도넛처럼 생겨서 포인트가 이렇게 한 놈이 있고 이렇게 한 놈이 있어. 그지? 이게 채우는 포인트고 이게 빼는 포인트야. 그래서 채우는 포인트가 끊임없이 앞에 이렇게 채우고 포인트 옮기지. 그지? 또 채우고 포인트 옮기고. 맞지? 이게 먼저 포인트를 옮기고 채울 수도 있고 채우고 나서 포인트를 옮길 수 있고 그건 뭐 다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빼는 포인트는 뭐니? 포인트를 옮겨서 빼고 또 포인트 옮겨서 포인트 옮겨서 또 빼먹고 이런 거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채우는 놈이 먼저 항상 앞서가야 된다. 빼먹는 것보다. 그게 기본 개념이야. 그치? 안 채우면 채우는 놈이 느리면 기다려야 되지. 못 빼먹으니까. 빼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빼먹으면 빼먹는 놈이 안 빼먹고 느리게 빼먹으면 채우는 놈이 기다려야 되지. 빈자리가 없으니까. 두 가지 이유로. 그지? 그러니까 채우는 놈이 느리다 그러면은 빼먹을 게 없어서 기다리고 빼먹는 놈은 맞지? 또 빼먹는 놈은 부지런하고 채우는 놈이 그 케이스 했나? 뭘 얘기하면 되나? 반대가 뭐냐? 빼먹는 놈이 느리고 채우는 놈이 너무 빨리 채우면 거의 꽉 채운 상태야. 꽉 채웠기 때문에 채우는 놈이 기다려야 되지. 빼먹는 놈이 빼먹어서 빈자리를 만들 때까지. 그게 서큘러 큐의 특징이야. 그게 끝이야. 더 뭐 서큘러 큐의 특징이 있나? 몰라.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밖에 없어. 군내아 씨, 기억했어? 예. 이거를 자료구조 공부, 그 자료구조가 되게 간단해. 그거 공부 일주일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그걸 뭘 외우고 자시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처럼 좀 이해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OS도 마찬가지. 이게 긴 얘기인데 이걸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못 외운다. 어떻게 외우냐. 자꾸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이거를 이해를 해. 이해하면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서큘러 큐의 큐를 중간 매개체로 해서 정보를 공급하는 측과 정보를 빼가는 측을 연결을 하는 것이 컨슈머 프로듀스의 핵심 모델이진 거지. 그지? 개념 모델이다. 이거 디테일하게 해볼까? 응? 누가 공부해 왔어? 응? 누가 공부 안 해 왔어? 안 해온 사람 혼나고 망신 당해야지. 저기 빨리 자진 신고해라. 저 LMS에 일주일 동안 안 갔던 친구 손 들어봐. 이름 다 나와. 내가 두드리면 나 지금 보고 왔어. 빨리 자진 신고해. 또 한 사람 손 들었어. 또
떠. 두 사람 내가 봐준다. 떠. 더 있어. 이따가 밤 먹어 쉴 때 내 쉬는 시간에 내가 뒤진다. 나머지 아예 출석 결석장가? 이제 들어가기. 응? 다음에도 당연히 공부 안 해왔지. 야, 예습해오라니까. 지난 거 복습하면 토론이 안 돼요. 알았어? 그래서 예습이 더 중요해. 우리 부대표 공부했니? 네. 할 수 있겠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앞에 variable 아시 불 거죠? variable buffer부터 해봐. 이렇게 예를 들면 버퍼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버퍼의 이름이 버퍼야. BUFFER이고 이거는 0부터 N개의 아이템을 갖는 어레이야. 얘는 성격을 Q로 안 만들었다. 그지? 그냥 버퍼로 만들었어. 어레이로 만들었어. 1차원 배열이다, 그지? 근데 이걸 서큘러 어레이래. 어쨌든 어레이에 포인트를 두 개를 해서 끝에 가면 앞으로 당기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 1차원이지만 이거를 도넛을 이렇게 내가 이 처음과 끝을 연결을 해놔서 도넛처럼 되지. 이거 펴면 마찬가지지. 응? 그러니까 1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서큘러 Q처럼 보여야 돼. 그 다음에 in이란 변수가 in이란 포인트가 초기화되어 있고 out이란 포인트가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그 아이템 방의 개수는 7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렇게 알아듣게 친구들이 알아듣게 얘기해 달라고. 오케이? 해봐. 계속해. 프로듀서 해봐. 그 친구가 우리 부회장님이 프로듀서하고 그 옆에 친구가 컨슈머에 그 너들 둘이 장단을 맞춰서 한번 놀아봐. 프로듀서 이게 후회를 반복한다. 영원히 아이템 XTP라는 걸 생성하고 프로듀서 그거 잘못했어.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next p가 포인팅하는 포인트에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어. 아이템이 데이터지. 응? 물이란 말이야. 그걸 어디다 때리느냐. next 포인트가 포인팅하는데 그게 때려넣으라고. 그런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지. next p가 어딘데? 어? next p 변수 선언 돼 있어? 위에? 안 돼 있지? 안 돼 있다는 무슨 뭔지 모르지만 next p 외부 이거는 저 우리 컨슈머 프로듀서 이거 저 자료 구조의 바깥의 얘기야. 바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next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서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다 이 소리야. 임의로. 그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이걸 약해 놓은 거야. 예. 계속 해봐. 크게, 크게. 아니야. 그것도 잘못했어, 너. 인 포인트 다음 인 포인트를 증가시켜서 while 루프 안에 얘기한다. 그지? 인이란 포인트가 하나 증가시켜서 그 포인트가 끝이면 그지? 끝이 n이 끝이니까 포인트가 끝이면은 하여튼 제일 앞에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끝이 아니면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나누기 비슷한 n을 하면 나머지가 생기지. 나머지가 0부터 7까지 중에 하나라고. 이 나머지 0부터 6까지 중에 하나지. 총 방이 7개 있으니까 그 중에 방을 하나 찾아서 그 뜻이다. 그지? 그게 아웃이랑 똑같으면 뭐야? 빼가는 포인트랑 똑같으면 무슨 뜻이야? 꽉 찼다는 소리야. 꽉 차서 자기가 데이터를 더 못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do nothing이잖아. 못 채우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요 while loop 뱅뱅 돌고 있으란 뜻이야. 그지? 그리고 빈방이 생기면 언젠가 이게 아웃이 증가가 돼서 이 포인트가 두 개지. 인 포인트가 있고 아웃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빼내게 가는 포인트가 안 빼내가고 데이터가 꽉, 이 큐에 꽉 차 있어서 채우는 놈이 못 채우는 상태가 요 상태야. 그치? 프로듀스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일을, 프로듀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래서 언젠가 이 컨슈머 쪽에서 아웃 포인트를 증가시키겠지. 데이터를 빼먹고 아웃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이게 인 플러스 원 마저 n 이퀄 아웃이 아니라고. 이놈이 하나가 증가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할 일이 빈방이 생겼단 얘기야. 데이터를 빼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와서 next p가 뭐니? 아이템이 조금 전에 next, 저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그게 next p가 포인팅하고 있던 놈을 지금 요 버퍼에 이미 포인팅하는 그 자리에 채워넣는 거야, 이게. 그지? 데이터를 채워넣고 인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끝이야. 그게 이 프로듀서가 하는 일이라고. 컨슈머 할 수 있겠니? 해봐. 잠깐만 나와서 해라. 응? 나와서 해봐. 네가 선생님이. 저 네? while 문 안에서 in은 내가 다음에 쓸 포인터를 가리키고 out은 내가 뽑아먹을 데이터를 가리키는데 그게 같다는 거는 버퍼가 비었다는 거니까 consume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next c는 내가 뽑아먹을 아이템인 것 같아서 그 버퍼에다가 버퍼가 비지 않았으면 내가 뽑아먹을 포인터에 그 내가 뽑아먹을 거를 뺀 그 버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내가 뽑아먹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버퍼에 지금 아웃 포인트가 지시하는 그 버퍼 방에 내용을 아웃치로 빼내는 거지? 네. 그래. 그리고 그 다음 포인터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게 원형 큐니까 나누기 연산을 해서 1번은 8번이랑 같아지고 이런 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렇게 포인터를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next c를 쓴다. 어려우니? 수고했어? 질문 있으면 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티피컬한 그 컨슈머 프로듀서 이슈인데, 자 여기에 통신의 문제를 왜 또 제기를 하냐면, 이 똑같은 컨슈머 프로듀스를 이렇게도 해석을, 이렇게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프로듀스가 이게 무한 루프를 도는 건데, 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넥스트 P가 포인팅하게 하고, 컨슈머한테, 이제 얘는 아까 버퍼에 채우고 버퍼를 매개체로 해서 데이터를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컨슈머란
얘가 있잖아. 이쪽 아이한테 직접 불러서 Next P가 가리키는 그 아이템을 전달을 이렇게 해뿌리자. 메시지로 실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글을 적어서 컨슈머야, 내가 얘기한 지정하는 이 Next P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거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컨슈머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아 지금 다음에 빼먹을 데이터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끝이지. 그래서 거꾸로 얘는 컨슈머는 이것도 무한루프를 도는데 끊임없이 프로듀서가 뭔가 메시지를 보낼 것을 사전에 알고 얘는 메시지만 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어떤 편지를 기다리는 거 하니 프로듀서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의 넥스트 C를 채우면 되는 거지.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줬으니까 빼서 자기 트럭에 실으면 되잖아. 그게 넥스트 C. 그래서 이거를 싣고 나서 그 넥스트 C에 있는 아이템을 소비하면 돼.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소모하고 또 이게 무한히 돌면 될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모양을 바꿨다고. 이전 거랑 다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는 중간에 버퍼란 매개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어놓고 거기에 버퍼에 포인트를 넘겨줘서 데이터를 빼먹으라고 얘기했고, 얘는 포인트가 없어. 버퍼도 없고 대신에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바꿨다는 얘기야. 둘 다 가능한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블락킹 샌드가 있고 블락킹 리시브가 있다. 이런 얘기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거 누가 이해했어? 내가 설명할 필요 없다, 그지? 이거 누가 이해했니? 블락킹 샌드는 어떤 뜻이야? 이게 여기서 지금 읽고 설명하고 하지 말고, 어? 그래. 샌드가 블락킹이 되는 거야. 받으면 그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가 있잖아. 받는 프로세스를 지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샌드 받는 프로세스가 지정하고 보내놨는데 데이터는 이 중간에 홀딩을 누군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받는 프로세스가 받아주면은 자기가 샌드가 종료된 거고 안 받으면은 종료가 안 된 거지. 그 얘기야. 그리고 블락킹 리시브는 누가 블락돼 있어? 받는 측에서 항상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보내는 애가 딱 보내면 자기는 그 다음 일을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후딱 처리하고 또 와서 기다린 거야. 리시버가 언제까지? 보내는 애가 데이터를 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방식이로든지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진다, 그지? 적어도 이게 핸드쉐이킹이 아닌 이상 이게 정확히 똑같으면, 보내는 프로세스와 받는 프로세스가 정확히 똑같은 거를 핸드쉐이킹이라고 그런다, 그지? 내가 쫙 이렇게 주고 주문 받고 주문 받고 이런 경우인데 핸드쉐이킹도 특수해지, 그지? 오히려 보내는 측이나 받는 측이랑 시간이 정확히 안 맞는 게 일반적이잖아. 안 맞는 게 일반적이고 그 중에 아주 드문 경우가 쫙쫙 맞는 경우야. 그래서 안 맞는 경우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안 맞는 경우의 해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블락킹 샌드거나 블락킹 리시버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개념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세 가지가 생길 수 있다. 블락킹 샌드, 블락킹 리시버, 핸드쉐이킹. 이 세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핸드쉐이킹은 워낙에 특수해니까 특수해를 일반화하면 블락킹 샌드와 블락킹 리시버 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 PC상에서 얘기하냐고? 그래. 하부에, 일단 이게, 너들 TCP, IP, 그, 세븐 레이어 배웠니? 네트워크 배웠지? 우리는 통신적인, 통신과는 저 밑에, 이게 데이터가 패킷이 오면 이걸 어떻게 열심히 전달할까? 이 고민하는 팀이야. 우리는 어떻게?
전산과는 이 프로세스가 보냈다. 끝. 어떻게 이게 어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우린 동케요. 그래서 우리가 4층에 있고 걔들이 2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남역을 가는데 방법이 많지. 그지? 뭐 김포공항 저 무슨 다리냐? 가양대교 건너가도 되고 거꾸로 뒤로 가서 저 행주대교 건너가서 가도 되고 뭐 다리 건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 그 어떤 다리를 건너서 어떤 경로로 최적화해서 갈까 하는 건 통신과의 문제야. 우리는 어떻게? 오케이, 항공대에서 강남역으로 샌드 끝. 알아서 네가 해라 이거지. 우리는 그거 말고도 위쪽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아.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야. 예를 들어서 그지? 자, 그리고 자, 또 통신의 문제가 나오는데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어떤 게 특수해고 어떤 게 일반이니? 다이렉트가 일반회냐? 특수해지. 일반회는? 자,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예를 누가 한번 들어보자. 그 옆에, 자꾸 뒤에만 시키지. 아, 가운데 시킬까? 이제부터 자네부터 이렇게 옆으로 가자. 앞에서 세 번째 사람들이 한다. 해봐.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나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예를 들어봐. 아주 건강하구나. 뭘 몰라? 응? 택배? 응. 보낸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 그게 뭐니? 어, 맞다.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 했더니 택배래.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그 말이 조금 이상한데 예를 들어 너 이름 뭐냐? 어? 정순이? 정 순 훈 오케이. 옆에 친구 이름 뭐냐? 어, 정훈이가 재훈이한테 볼펜 그 너 쥐고 있는 거 줘봐. 저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야. 그지? 근데 너 볼펜 그 앞에 뉴욕한테 줬다가 줘봐. 줘? 누구한테 주냐, 너는? 마, 그 볼펜 누구한테 주라고 부탁받았어? 제가 머뭇거리지? 얼마나 머뭇거렸어? 저 뉴욕의 맘이야. 그지? 부탁받았지. 정훈이한테 부탁받았는데 저거를 지가 얼마나 홀딩하고 있다가 재훈이? 뭐 저 건장한 친구한테 주는 거는 지 마음이야. 후자가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야. 그지? 어떤 게 더 좋아? 다이렉트가 더 좋아. 다이렉트가 옆에 있으니까 더 좋지. 자, 다이렉트 한 친구를 부산에 보내놔. 어떻게 줘? 매번 갈 때마다 지가 부산 가서 직접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근데 뉴욕은 서울과 부산을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KTX야. 뉴욕이. 그럼 어떤 게 좋냐고. 인다이렉트 홀랐지? KTX 내려가는 기차에 실어 보내버리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그래서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회야. 일반회 중에서 아주 드문 경우가 특수회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니? 샌드, 이게 API가 두 개, 시스템 콜이 두 개가 있다고. 하나는 샌드 쪽에는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를 꼭 지정을 해야 돼. 재훈이가 옆에 이름 잊어버렸어. 너, 재훈이 옆에? 정훈이야. 둘이가 내가 둘을 이름을 적절히 섞었구나. 하나가 정훈이고 또 하나가? 재훈. 재훈? 어, 그 훈자가 똑같아? 네. 아, 헷갈리게 됐구나. 정훈이가
얘가 정훈이가 이 샌드를 수행한다고 어떻게 정훈아 내가 보내는 메시지 받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정훈이는 이게 리시버 정훈이야. 이게 누가 자기한테 보낼지 알아. 그러니까 정훈이로부터 나는 받겠다 메시지를 이렇게 해놓은 그게 둘이가 서로 딱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름을 아무나 못 받게 한다는 얘기야. 그게 다이렉트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나는 오직 저 사람으로부터만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요 형태야. 그게 이 API 이 시스템 콜의 핵심이라고. 이해됐지? 요게 딱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것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근데 인다이렉트는 어떡하니? 그 뭐 나머지 이거 설명일 것이고 인다이렉트는 어떻게? 아까 저 뉴욕처럼 뉴욕은 우리 이 교실의 전체 배달꾼이야.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든 뉴욕한테만 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대신에 거기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어놓지. 그지? 그게 인다이렉트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메일박스야. 좋은 거야. 그지? 어떤 게 편해? 당연히 메일박스가 훨씬 편하지. 그냥 우체부한테 그냥 던져놓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보내는 것도 메일박스란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스 리시버한테 던져놓고 그 메시지를 하고 받는 리시버도 정훈이도 메일박스로부터 내가 받아가는 거야. 그게 훨씬 일반적이잖아. 그러면은 누구한테든지 보낼 수 있는데 이 메일박스가 문제지. 메일박스에 뭐를 추가로 하나 정보를 더 줘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야. 그치? 예를 들면 그 안에 받는 사람 정훈이는 재훈이의 이름을 적어놨는다든가 뉴욕한테 주면서 뭘 하나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옆에 정훈이한테 가지.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될 테니까. 어쨌든 그게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이라고. 내 말은 이제 둘 다 이해했다. 다 명확히 다르다 일단. 그래서 이 다른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과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언제 어떤 거를 선택해서 써먹을지는 너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써먹는 게 우리 전산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 통신과 애들한테 시켜. 아래 것들한테. 너들은 이거를 적재적소에 아 이거는 이때 써먹어야 되고 저건 적때 써먹어야 된다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말 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나? 뭐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니야. 하나하나 새로운 걸 알아가는데 얼마나 재밌어. 정훈이 동의? 재훈이 동의? 지난주에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거 한 200% 올려놓고 컬스로 조절하니까 한 방에 되는 걸. 버퍼링 왜 필요하니? 아 잠깐만 그 앞에 여 둘이 다 또 너 지난주 했지? 그 뒤로 넘길까? 그 뒤 친구야 너도 했니? 그 뒤에도 했니? 이씨 누가 안 했어? 너 안 했지? 너도 했어? 지난주에 나랑 얘기했어? 너들 하자 그럼. 해봐. 버퍼링 왜 필요하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군인 아저씨들부터 시키자. 버퍼링 왜 필요하냐? 응? 기다리는. 왜 기다리는데? 아직 정보가 안 와서. 맞아. 또. 그리는. 정보를 보내는 척하고. 그게 임마. 나 군인이야? 군인이 이따위로 살살 얘기하냐? 이 새끼들 밖에 나가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놀라게 고함 지르면서.
인사하듯이 해, 너들 4학년한테. 뭘 나한테 속삭이고 있어? 크게 말해. 그 정보를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에서 처리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지. 슈퍼. 네. 잘했어. 속도차 때문에. 네. 속도차 왜 나는데? 딱 맞춰서 하면 되지. 보내는 쪽은 메인 CPU고 아마 받는 쪽은 세기 CPU라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좀 나. 속도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이야, 안 나는 게 일반적이야? 이 반이 갈린다. 야, 다시 나는 쪽이 일반적이야, 안 나는 게 일반적이야? 속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사람들 간에 속도 차를 다 맞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속도 차이가 뭐든 뭘 해도 속도 차이가 나.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속도 차이가 당연히 나. 그래서 나 그 속도 차이 나는 걸 인정한다니까. 공부를 빨리 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애도 있고 천천히 또박또박 거북이 같은 애도 있어. 둘 다 필요해. 둘 다 저 답이야. 하나가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 차이 나는 거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고 그거를 소프트 속에 꾸겨 넣어야지. 속도 차이가 나는 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니? 응? 캐시지? 캐시 버퍼지? 버퍼에 특별한 게 캐시야. 그러니까 버퍼는 아주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도 버퍼 붙여놓지. 어? 어디야? 몇 군데 있다, 그지? 우선 앞뒤 범퍼를 붙여놨지. 네. 그 버퍼 아니야. 왜 필요하니? 앞차 들이박으면 내 차 앞차 내 앞에 범퍼랑 내가 들이박는 차의 뒤 범퍼랑 둘이 이 완충 작용을 하더라고 버퍼를 붙여놓은 거야. 또 자동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지? 뭐로? 어? 이렇게 바퀴를 붙여놓은 하체와 이렇게 붙여놓은 상체가 있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코일이잖아. 이렇게 연결해놨지? 그지? 네 개로. 그래서 이것도 버퍼 아니야. 굵은 스프링 네 개 붙여놨지? 그게 밑에 들들거리니까. 이거 없으면 뭔지 있어? 나쁘기만 하냐? 좋은 거는 뭔데? 스프링 빼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지? 그게 왜 그러고 돌아다녀?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야? 야, 좋은 거 얘기하라니까. 저 스프링 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뭔가 좋으니까 할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래? 속도? 야, 스프링 빼는 거하고 속도하고 뭔 상관이냐? 야, 스프링값 아끼려고 스프링 빼고 돌아다니냐? 좀 말 되는 얘기 해봐. 어? 가벼워진다. 거꾸로. 야, 스프링 뒷자 큰 것 갖다 꽂으면 뭐가 달라져? 이 아저씨들 지금 이 엔지니어들 맞아? 저 차에 스프링 왜 꽂는데? 쇼가 없어 봐냐? 그러니까 스프링 큰 거 넣으면 푹신푹신해져. 스프링이 작은 거 넣으면 딱딱해져. 어떤 게 좋아? 달라. 영감들은 푹신한 걸 좋아하고 너들은 딱딱한 걸 좋아해. 안 그래? 푹신한 게 좋아? 이해하기 힘들어. 이 딱딱한 건 좋은 게 뭔데? 푹신한 거 오케이. 소파에 앉았으니까 안락한 거 이해해. 딱딱한 건 뭐가 좋은데? 어? 가속하기 쉬워. 미치겠다. 너 누구냐? 미치겠다. 이게 생각을 혹시 안 해봤니? 얘가 위에가 북신하면 밑에도 북신할 거지. 아래 위가 가운데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지? 이 밑에가 여기 있는 사람이 북신하니까 얘도 북신할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폭신하다는 게 무슨 뜻이니? 도로바닥에 붕 떠있다는 소리야, 그지? 사람이 폭신하다는 건 궁뎅이가 소파에서 붕 떠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도로바닥에 타이가 붕 떠있다는 소리야. 폭신하다라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 상상이 되지? 그래서 스프링을 빼고 돌아다니는 거야. 스프링 빼면 딱딱하지? 이 하체가 도로에 대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야. 도로도, 아, 거꾸로. 도로도 이 자동차가 딱딱하다고 느끼니까, 궁뎅이가 붙어 있는 시간이 길지? 혜택이 있니? 접촉면이 훨씬 더 길어. 시간이. 그래서 스프링 빼고 한 타고 돌아다녀봐. 뭔가 좋은 거니까 그 애들이 그러고 있지. 그 다음, 버프에서 이슈는 뭐니? 조는 친구, 손 들어봐. 버프의 이슈는 뭐니? 버프 이 여기에서 뭘 배우고 싶어? 뭘 배워야 돼? 네가 박범진이니? 박범진 슈퍼. 아주 그 댓글을 공부를 많이 해서 올려놔. 좋아. 범진이 A 플러스 주자. 앞으로 안 나와도. 저 정도 노력을 해야 돼. 범진이가 그걸 올려놓은 걸 봐. 근데 쟤는 앞으로 나오지 말라 해도 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응? 야, 니 안 나와도 되는데 애플 줄게. 진짜로. 쟤는 여기 와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온다. 애플 받아도 이미 확보했잖아. 확보해도 다음 시간에 나온다. 저 두고 봐. 에이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지식이 중요한 거지. 진짜? 아, 진짜야. 쟤가 글로 올려놓은 거 봐. 쟤는 에이플 죽어도 남아. 노력해. 공부하면 범진이처럼 재밌어. 범진이는 OS가 재밌냐? 야, 내 신 목졸라, 목 비틀어서 다 받아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넌 공부하는 게 재밌지? 버퍼에서 배워야 될 이슈가 뭐니? 다시 아까 요 너들 둘이 해봐. 뭘 배우고 싶어? 응? 이슈가 뭐냐고?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속도 차를 완충하는 놈이야. 속도도 완충하고 데이터의 크기도 완충하고, 그지? 데이터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또 속도도 빠른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나머지 더 있나? 없지? 속도와 크기의 문제가 서로 보내는 놈과 받는 놈 간의 차이가 나. 그거를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버퍼야. 그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니? 응? 당연히 용량의 문제겠지? 크기니까. 버프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무한대 크게 하면 뭐 때리는 언니들 다 들어갔겠지. 안 받고 놔둬도 마냥 계속 보내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그지? 안 빼먹어도. 좋아.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 용량이 무한대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려면 버프를 줄이고 속도 차이와 용량 차이를 극복하면 제일 좋지. 어디까지 줄여? 제로까지 줄여. 그럼 버퍼 없다는 소리야. 그치? 버퍼 없는 케이스가 뭐니? 핸드쉐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버퍼의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면 속도 차이와 용량 차이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이 돈 있으면 더 늘리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면 끝이지.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야. 이해됐니? 그게 zero capacity가 용량이 딱 붙은 거야. 버프 사이즈가 0이야. 근데 버프가 그거는 0, zero capacity면 버프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주자 이거야. 그게 bounded capacity라고.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고서 우리가 엔지니어니까 결정을 하면 돼. 그치? 많으면 버프 이 버퍼 어디 있어? 메모리 있지? 메모리 버퍼 많이 하면은
손해보는 게 뭐니? 이 프로세스 개수 로딩하는 게 줄어든다, 그지? 버프를 많이 잡았으니까. 분명히 혜택이 있으면 반대에 손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런 뜻이야. 적정히 적절히 보고 하시라고. 언바운디드 커패시티가 극단적인 경우다. 지로 커패시티와 언바운디드 커패시티 둘 다 극단적인 케이스다. 그지? 이 언바운디드 커패시티는 무한대 버퍼 크기가 무한대란 얘기야. 바닷물처럼 아무리 비가 와도 바닷물에 다 때려넣어도 바닷물은 홍수 안 난다. 그지? 왜 그래? 언바운디드니까. 그래서 언바운디드나 요 지로 커패시티나 둘 다 문제 있는 놈이다. 얘는 뭐니? RPC 이게 메시지 패싱이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저기 서버가 있어. 서버는 뭘 서버라고 그래?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올지 알지? 어? 몰라? 그럼 어떻게 서비스 하는데? 아무나 다 해? 그것도 아니야? 서버가 뭔데? 서버에서 제일 서버를 정의해보자. 뭐가 제일 중요해?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는 게 중요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오케이. 동의. 야, 안 보이지? 맞아. 그지? 서버는 항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 서비스를 해달라고 할 때 해줘야 되니까. 또 서버가 해야 될 일이 뭐니? 정보를 보내줘. 정보를 줘야 돼? 아, 맞는데 그거를 이게 한국말로 한번 기르자. 영어로 하면 A priority 서비스라고 그래.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를 하는 게 서버야. 서버가 뭐든지 해달라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그지?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달라고 그러면 맞아 죽지.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집만 하는 거야, 그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집만 하는 거야. 그게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만 하는 것들이라고. 그게 가게들이 하는 거잖아. 가게가 서버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사전에 정의돼 있니? 이건 아니다, 그지? 이거는 사전에 정의돼 있지 않은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즉 이 a priori 오자다 이거.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를 요청만 하면 무조건 항상 열려 있어서 항상 하는 게 서버의 정의야. 그래서 웹서버가 있으면 세상에 어디서든지 그 웹서버에 접속하면은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만 하는 거야. 맥도날드가 있는데 맥도날드에는 대통령이 가도 똑같은 빅맥 팔고 거지가 가도 돈만 있으면 똑같은 빅맥 파는 거야. 맥도날드가 할 일이라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가리면 안 돼. 다만 계약 조건이 돈이지. 되게 지금 클리어하다, 그지?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를 하면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리퀘스트가 전달되고 커널을 통해서 패스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서비스는 서버가 하고 얘가 리플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주면 리플을 받는 거야.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하는 일인데 이거를 CS 모델이라고 한다. 그지? 클라이언트 서버다. 그래서 프로세스 서버는 프로세스 스텝 provider service인데 이게 대학원에 가면 that provider a priority service 이렇게 된다.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만 하는 것. 여기는 지금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를 하는 건지 A가 부정관사라고 그러나? 아무나 다잖아. 이미의 하나 이런 뜻인데 이건 아니다. 이 definition이 틀렸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고,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와 리플라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은 뭐니? 뭘 프로토콜이라 해? 응? 약속이다, 그지? 사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요청을 해야 돼. 예, 지 마음대로 요청하면 안 돼. 나와 여러분들 간의 프로토콜은 뭐니? 예습. 예습 안 하면? 결석. 그게 우리 둘 간의 프로토콜이다, 그지? 알피시지? RPC 어디다 써먹니? 좋아? RPC 좋은 거야? 어? 메시지 패싱 좋은 거야? 아씨, 메시지 패싱 좋은 거야? 좋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뭐 좋은 이그램플이 없나? 메시지 패싱의 상대 개념이 뭐니? 반대라기보다 다른 비교되는 개념이 뭐니? 뭐니? 어? 뭐? 복잡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못 알아듣다. 메시지 패싱의 상대 개념이 뭐냐? 쉐어드 메모리라고 했어? 맞다. 또 하나 더 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 패싱의 반대 개념은 쉐어드 메모리고, 또 메시지 패싱의 또 다른 그 상대적인 개념은 펑션 콜이야. 전혀 다르지. 함수 콜 하는 거.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어? 아, 이게 아주 고약한데? 자꾸 나쁜 소리가 나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버리면 아줌마가 또 화낼 것 같은데. 아주 찍찍하는 건 고약한 소리나. 얘도 그러네. 메시지 패싱이 있는데, 그 다음에 프로시저 콜이 있고 쉐어드 메모리가 있거든. 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짜지. 어. 메인에서 full한 function call을 저렇게 하잖아. 저게 왜 저렇게 하냐? 메인 안에 다 집어넣어도 되지. 어? 근데 왜 full을 독립시키니? 구조적으로 제일 유리해? 어? 재사용, 반복 다 맞는 얘기다, 그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 후는 특정한 일만 하는 사람이야. 우리 대표? 회장님 뭐 해? 우리 대표에서 회장 일을 하시는 거야. 그지? 부대표 뭐 해? 부회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뭔가 독립된 일을 하는 게 우리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안에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후는 뭐 하니? 후 하는 거야. 메인은 메인만 하고. 그래서 역할이 그 저게 코퍼레이팅 프로세스 비슷하게 돌아가지. 실제 역할을 분리해놨으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놈과 후라는 놈 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지?
그래서 거래를 이루는 방법이 저게 이거지. 프로시저 콜이지. 그렇게 생각해 봤니? 아니니? 맞지? 넌 이제 이 군대에서 역할이 뭐냐? 얘는 포병이고 얘는 포병 말고 뭐가 있냐? 보병 있지? 소총수. 얘는 대포수. 서로 역할이 다른 거야. 적이 나타나면은 얘는 포만 쏘고 얘는 소총만 쏘는 거야. 역할을 분담하면은 그게 메인과 후의 역할이야. 맞지? 그래서 프로시저 콜이 이제 펑션 콜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그지? 근데 똑같이 이거를 아까 우리 저 클라이언트 서버로 얘를 클라이언트 얘가 서버고 아 이게 클라이언트겠다. 그지? 클라이언트고 이게 서버야. 맞지? 그래서 이 사이에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메시지 패싱 구조로 바꿀 수 있잖아. 맞니? 그래서 저걸 함수로 안 짜고 클라이언트 서버로 짜서 메시지 패싱 시키면 되지. 따로 오냐? 뭔 문제인데? 되잖아. 짜볼까? 도널드 아들 이름이 뭐니? 도널드 알아? 만화에 도널드 나지 않아? 도널드 여자친구 이름 뭐냐? 어? 너 애기 때 없었어? 도널드 여자친구 뭐냐? 데이지? 이렇게 노란 리본 묶고 나오는 오리 새끼 있잖아. 도널드 아들 이름 뭔데? 맥도널드야. 맥은 모든 사람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게 스카티시거든. 이 맥도널드가 하는 일이 뭐니? 빅맥 주문 받고 웃고 돈 받고 준다. 이렇게 그게 맥도널드가 하는 일이지. 그지? 너 이름 뭐냐? 미정. 미정이 뭐 해? 맥도날드 사 먹고 아침 그죠? 스타벅스 사 먹고 이렇게 쓰나? 아침 후에 그 다음에 점심때 너 어디 가냐? 학교 구내식당 가고 밥만 먹지? 얘가 미정이 하는 일이야. 클라이언트지? 얘 서버지? 이 사이에 어떻게 왔다 갔다 했어? 맥도날드 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펑션 콜처럼 보이지만 맥도날드를 아까 그 그림처럼 없어진 그림처럼 만들면 이 사이에 메시지 패싱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메시지 패싱이 프로시저 콜에 다른 비교되는 데 개념 맞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미정이와 맥도날드 간에 이게 컨슈머 프로듀서처럼 보이지? 아까 그 버퍼를 중심으로 내서 미정이가 얘한테 주는 건 뭐니? 돈. 얘가 이렇게 주는 거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를 이 사이에 네 개체가 뭐야? 서큘러 큐가 이렇게 있어서 빅맥을 여러 개 채워놓으면 미정이가 아침마다 하나씩 빼먹는 거야. 맞지? 그게 쇼드 메모리야. 그게 이 세 번째 방식이라고. 말 되니? 그래서 이 컴퓨터 월드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코퍼레이팅 협력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 없다.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귀결이 돼. 됐어?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진제부터 질문이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해? 사람마다 다 달라. 일반적으로
너들 펑션 콜 하는데 메시지 패싱 걱정했니? 안 했지. 이게 펑션 콜이 메시지 패싱의 상위 개념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지. 그냥 펑션 콜은 펑션 콜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만큼 펑션 콜이 할 레벨이야. 할 레벨이어서 너들이 프로그램 짜는데 아주 아주 부지불식간에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펑션 콜이 메시지 패싱으로 다 바꾸면 다 바꿀 수 있고 또 쉐어드 메모리 바꾸면 다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RPC는 메시지 패싱보다 훨씬 더 편하고 프로그램 적어도 프로그램 할 때는 프로시저 콜이 메시지 패싱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짜기에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고. 그게 동의를 해야 돼. 동의 안 하면 그거보다 더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저씨 불 좀 꺼줘. 그래서 프로시저 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분산 시스템이거든.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분산되어 있는 서로 다른 컴퓨터다라는 가정 하에서 메시지 패싱, 분산이니까 메시지 패싱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마치 두 개의 컴퓨터 간에 일어나는 코퍼레이팅 프로세스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프로그램 짜버리면 분산 프로그램이 되기 쉽지. 그 짜는 방식이 펑션 콜이면 좋겠다. 프로그램 하나 안에서 펑션 콜을 하듯이 두 개 컨슈머 프로듀서 간에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펑션 콜 형태로 짰으면 좋겠다는 게 RPC가 추구하는 목표야. 말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컴퓨터 중에 연결 안 된 게 있냐? 있긴 하겠지만 극소수다. 그지? 기본적으로 모든 PC는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PC에 펑션 콜을 짰는데 내가 없는 라이브러리가 옆에 친구 PC에 라이브러리 있어. 서버에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쪽 라이브러리 그냥 내 프로그램 짤 때 그냥 콜해서 불러버리면 되지. 불러서 그냥 콜해서 프로그램 짜지면 좋겠지. 그 짜지도록 하는 기술이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기서 박스는 하나의 독립된 컴퓨터다. 이 커널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고. 두 개의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쪽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막 돌아가는 거야. 얘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저기 있고 또 다른 서버는 저 멀리 있어. 근데 이 서버 흩어져 있는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메인 프로그램 여기서 짜는데 마치 모든 리모트 컴퓨터가 내 컴퓨터 인양 그냥 짜는 거야. 하나로 짜놓고 그냥 돌려버리면 프로그램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냥 돈다 이런 뜻이야. 엄청난 거야. 그지? 그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다. 누가 처음 만들었니? 응? 왜 안 나와? 제록스가 처음 만들었다. 그지? 복사기 만드는 회사에서. 복사기 만드는 회사가 원래 그게 컴퓨터 회사였어. 세계 최초의 가장 나이스한 애플의 전신이야. 그게 제록스가. 애플이 제록스가 망하고 제록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든 게 애플이야. 나는 제록스 기계를 썼어. 너들 맡할 때. 놀랍게도. 근데 제록스가 굉장히 어드밴스드 된 회사였고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어버린 회사. 안타까운 회사인데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만들었었다. 이거 돌아가는 과정 누가 설명할까? 나 할 수 있겠니? 연습 안 해? 연습 안 하면 다음 주부터 8시 한다. 그리고 또 안 하면 7시 한다. 아침에 7시에 나오는 고통 생각해봐. 나 한다면 한다. 계속 예습 안 할 거냐? 앞에 있는 놈들조차 예습 안 하면 이건 심각해. 빨리 설명해봐. 응?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온다. 그지? 팩과 은팩이 나와. 또 마샬과 은마샬이 나오지? 응?
스톱이란 말도 나온다, 그지? 스톱과 스톱의 스켈리, 저, 반대 개념이 뭐니? 어? 팩, 언팩 나오잖아. 마셜, 언마셜 안 나오네. 학부권은 안 나오나 보다. 대학원은 마셜, 언마셜이 나와. 자, 우선, 스톱이 뭐니? 라이브러리. 스톱의 반대 개념 뭐니? 스켈리턴. 뭐 하는 거니? 라이브러리. 스톱의 영어 사전적 의미가 뭐야? 한국말로? 어? 어? 욕조? 아, 욕조는 터보다, 터보. TUB 아니야. 스톱은 이게 에? 뭐냐? 빅트리야. 빅트리를 컷을 하면 이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걸 스톱이라고 그래. 밑에 남은 거. 한국말로 이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어. 그루터기야, 그지? 그루터기란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저게 스톱이야. 그래서 이게 나무 두 개의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거를 스톱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름을 다르게 단순히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야. 이걸 스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스켈리톤이라고 그래. 스켈리톤은 영어 사전적 의미가 뭐니? 이거 있지? 이거 뭐 척추 가운데 뼈 있는 거. 이 골격 이거를 스켈리톤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는 게 뭐니? 야야. 펑션 콜 어떻게 해? 리포트 썼어? 펑션 콜 어떻게 해? 펑션 어디였어? 어? 펑션 콜 어떻게 하냐? 아씨. 대학생 앞에 놓. 어. 조사했니? 응? 어떡하려고 안 해? 왜 안 해? 나 리포트 왜 안 해? 메인에서 풀을 콜 하는 거 너 설명할 수 있니? 응? 전상 거 맞아? 너 우리 과야? 몇 학년? 군에 갔다 왔어? 그래서 머리가 비었어? 언제 갔다 왔어? 이번 학기 첫 학기지? 어? 2년 됐어? 2년 됐어? 1년, 2학년 때 복학했어? 그럼 알아야 되는데? 어셈블리 들었냐? 응? 시스템 프로그래밍 들었냐고? 근데 왜 몰라? 펑션 콜 알아야 알고 싶어? 내 지난주에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설명한 거 비디오 봤어? 모르니? 내가 무섭니? 응? 어떻게 하면 내가 너랑 친구가 될 수 있냐? 응?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응? 말해. 예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는 기억나? 했다는 건 알겠니? 뭐라고 했어? 펑션 콜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범진이 빼고.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 진도 안 나간다고 했어요. 스톱. 진짜 모르니? 어떡할까? 어떤 벌칙을 줄까? 야! 예. 너 장교될 사람이지? 예. 병사가 문제가 있으면 벌을 주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예. 얘들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너들이 어떻게 하면 벌을 받니? 군사훈련 받을 때. 어? 팔굽혀펴기 몇 번? 야, 여기 교실에 앉혀놓고 어떻게 팔굽혀펴기? 여기서 할 수 있는 벌칙이 뭐냐? 맞는 생각해봐. 너들 교실에서 벌칙 어떤 거 받아?
야, 교실에서도 팔굽혀펴기 해? 본인들은? 이거 어떻게 밖에 나와서? 알아서 꺼내줘요. 갑니다. 아, 시키면 해? 네. 한번 시켜보자. 팔굽혀펴기 하래? 그 말고 더 가혹한 거 없나? 요즘 많이 풀렸어. 이런 거 없어. 체불 하면 안 되고. 펑션 콜 누가 설명 못 해? 펑션 콜 모르는 놈한테 내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가르치는 내가 바보야. 안 가르쳐 줄래? 공부 끝내고 집에 가. 응? 디포트 그 백날 하면 뭐 하냐? 네가 설명할래? 펑션 콜 동작 올림이 과정이라고 잘 써놨네. 네가 했냐? 해봐. 이 리포트 나이스하게 석장을 써왔어. 설명해봐. 네가 네 때문에 이 놈들이 다 산다. 안 그럼 내 진짜 수업 중단한다 여기서. 저번에 나와서 불 켜. 저번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걸로 토대로 했는데, 먼저 메인 함수에 진입을 해서, 진행하다가 함수를 만나면,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일로 옮겨가고, 여기서 받았던, 여기서 받은, 아규먼트들이 스택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스택 그리고 그 그림을 스택이 이렇게 스택에 이렇게 차례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일로 옮겨가서 이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아규먼트를 출력하라는 그런 호출이 있으면 이 아규먼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택에서 다시 그 값을 팝해서 빼와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인자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 팝 과정을 통해서 이 호출된 함수 선언부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마치면 여기서 마지막에 이쪽으로 다시 리턴을 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시 요 다음 걸로 가리켜서 이쪽으로 리턴을 해서 메인 함수에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는 스택이 어디 보관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까지 해온 사람 있을까? 응? 너 나와서 해봐.
됐죠. 고맙고. 맞아. 숨을 못 쉬겠다. 이거를 이걸 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주니까 손에 쥐고 있어서 네. 너 소리가 안 들려. 처음에 메인이 실링 되면 스택 맨 밑에 메인이랑 그 다음에 스택의 맨 밑바닥을 가리키는 EBP를 스택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이 스택에 쌓이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나게 되면 EBP가 스택의 맨 밑에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다음 거를 다음 PC랑 비슷한 형태인 그 ERP를 그냥 PC라고 하자. 네, PC를 하고 스택에 일단 먼저 저장하고 아구 1, 아구 2를 적어봐. 그래야지 얘들이 안 들어. 아구 1 여기에 일단 지역 변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PC를 스택에 저장한 후에 이 함수가 가리키는 주소를 PC에 저장을 합니다. 불을 주소. 말 알아들었니? 응? PC를 여기에 세게 집어넣었다며. 근데 이 PC는 지금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값을 스택에 넣고 이제 왜 저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왜 저렇게 해? 서브루틴 나중에 끝나고 뻥 아니야 서브루틴 뭐 이거 서브루틴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 밑에 명령을 실시키는 거 아 맞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저게 점프야.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메인에서 뿌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니? PC에 후에 주소를 때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저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뿌로 점프하는 거지. 계속해. 그래서 이제 PC 값이 후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함수 들어 시작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EBP를 스택에 넣고 그리고 이 아규먼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구간을 어느 정도 스택 포인트를 이렇게 감소시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스택에 저장하고 두 번 하니? 아까 하고 뭐 나하고 두 넣었잖아. 아 여기서는 EBP로 지역 변수 넣어주고 이거는 그 여기 호출 이 매개 변수로 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빼려고 이렇게 따로 아규먼트 뭐 그 얘기구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 그 밑에 있는 아그먼 아그트는 여기 메인 함수에 쓰는 할 때 예. 알아들었니? 난 아까 못 알아들었는데 저게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할 때 스태킹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기에 후 발로 속에 이제 여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인티저 아그먼 아그트 변수 선언할 때 이게 들어갔다 있었고. 이제 후 갈로 열고 아그 원 아그 투 이렇게 했잖아. 이 아그 원 아그 투는 여기 들어가 이 소리야.
네. 그 다음에 요 스택 포인터 위로 한 컷 증가 감소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PC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컷 올라가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다 새로운 EBP를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점프 해야지 하고 끝나면 이게 다 팝이 되고 아니 점프해서 이제 후에 들어가봐 후에 갔어 네 후에 들어간 다음에 아구 또 빼먹어야지 예 어떻게 빼? EBP 위치가 하자 푸시 왜 했니? 이 함수 안에서 써먹으려고 푸시했지? 예. 그러니까 후 안에 후 함수 안에 들어가서 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구 원 아구 팝팝 하면 아구 원 아구 투가 빠져야지. 나중에 가야 돼. 응? 나중에 가야 돼요. 각색 스택이 너 나중에 나오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러면 저거 나중에 나올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뺄래 해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꼬인 거지. 어떻게 문제의 핵심은 이해했니? 네. 스택은 중간에 못 뺀다, 그지? 스택 포인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넣으면 저게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됐잖아. 이름 뭐냐? 신동환입니다. 동환이니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그지? 어떻게 이것도 오늘 쓴 사람 다 내라. 안 써온 사람은 떡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수업 끝날 때 여기 반에서 지금 내는 것만 인정할 거야. 네. 너들 공부하라는 거 공부해. 공부하는 거 끊임없이 불이익을 줘야지.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다, 그지? 자, 이게 지금 동환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순서 뒤집어 봐. 여기 PC 집어넣고 아구원 아구투 집어넣으면 됐지? 예. 복잡하면 나 이거 다 잊어버렸어.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여기 후에서 딱 수행을 하려는 차이에 벌써 그 프로그램 카운트는 이미 증가해서 후 다음에 리턴해야 될 요 주소를 딱 지정하고 있다고. 이거 그냥 때려넣어. 그 다음에 아그원 아그투 푸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동환이 얘기대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에 값이 저장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딴 값 넣어도 되지. 거기에 뭘 집어넣어? 후에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점프가 이리 갈 거 아니야. 이리 간 다음에 바로 끄집어 팍팍 하면 이 두 개 빠진다고. 빠지면 여기서 그냥 써먹으면 되지. 근데 이 후 안에 로컬 변수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스택이 또 쌓인다, 그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메인과 후 간의 함수 콜은 이런 방식으로 스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 근데, 이게 분산이 되면 서로 다른 컴퓨터에 가면 함수 콜이니까, 지금. 똑같이 이 아규먼트 패싱이 원격으로 넘어가야 되지. A랑 컴퓨터에서 메인이 있고 후가 B랑 컴퓨터에 있다는 얘기야 저게. 그럼 여기서 넘겨야 될 게 뭐니? 아규먼트를 일단 넘겨줘야지 제가 일을 하지. 맞지? 후 안에서 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규먼트 어떻게 넘겨? 넘기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팩을 해서 넘기래. 팩을 팩 파라미터잖아. 불 꺼줄래? 얘가 메인이야. 얘가 FO라는 함수라고. 함수가 다른 컴퓨터에 있다는 얘기야, 메인에서. 그래서 후를 부르면서 아규먼트를 넘겨야지, 파라미터를. 여기서 말하는 argv1과 argv2를 어떻게 넘겨? 그냥 넘기면 이게 중간에 가다 깨질까봐 팩에 포장을 해서 넘기래. 그래서 아규먼트를 패킹하는 거라고. 포장을 해서 넘기면 이게 전달돼서 올라가서 아규먼트 받은 거를 언팩을 하지. 근데 여기에 스택은 못 쓴다, 그지? 왜? 스택은 여기에만 작동하지, 이게 분산 스택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스태킹하는 과정을
여기에 팩, 언팩, 이 점점점 쳐놨잖아. 이쪽이 클라이언트고, 이쪽이 이 스택을 분산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 부분이야. 이 그림에서는 이게 서버 후고, 이쪽에서 분산 처리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래서 아규먼트를 넘기면 얘가 아규먼트를 다시 원상 복구해서 마치 스택에서 팝팝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군가 만들어주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팝팝해서 쓸 거라고. 따라오니? 그리고 다 되면 결과값을 또 넘겨줘야 되니까 결과값도 팩해서 오고 여기서 결과가 언팩되는 거야. 그게 전부야. 다시 정리하자. 리모트 프로시저 콜은 펑션 콜, 프로시저 콜 같은 말인데 이거가 두 개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작동을 한다. 따라서 프로시저 콜은 기본적으로 스태킹을 통해서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스택 오퍼레이션을 서로 다른 컴퓨터니까 못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스택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국은 이 RPC 이쪽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그림으로 나타나 있기로 해결을 한다. 그게 말로 설명되어 있기는 다른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이런 설명들이 다 그 얘기야. 알았니? 이 다음에 긴 얘기 나오지? 이 단계가 지금 다 그 얘기야. 개념적인 거 이해했으니까 이 디테일한 거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알아라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해줄 수 없으니. 그게 이게 스톱 부분과 스켈리톤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알아들었니? 네. 개념적인 건 대충 이해했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리포트는 내가 수고할 거야.